오랜만이네. 선PD 들어와. 아이. 아, 오랜만이죠. 좀 선PD의 그것이 알고 싶냐.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슬슬 또 캠핑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월 이번은 추석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추석 지나고 캠핑을 좀 나갈 생각입니다. 왜 오늘 카라반에 앉아있느냐. 카라반을 정비를 좀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시는지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카라반을 좀 만져볼까 합니다. 만져본다는 얘기는 이제 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수할 게 많아요. 제가 가진 이 카라반은 이게 사실 여름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덥잖아요. 덥기도 하고 오늘 상태도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지금 만져야 가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카라반은 그 블루벤입니다. 블루벤사의 팝업이 달린 미니 팝업이라는 기종인데 요즘 또 나오긴 나와요. 요즘은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다른 종류들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블루벤, 제가 이제 컬러를 블루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 카라반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카라반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아요. 내 거 까가지고 사실 뭐 팔긴 팔아야 되는데 사실 팔 생각은 사실 별로 없어. 근데 팔긴 팔아 팔려면은 좀 깨끗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제 카라반의 문제는 잘 되던 충전이 안 돼요. 충전기는 문제가 없고 기존에 깔려있던 그 220V 뭐 이런 충전하는 잭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불량인지 뭐가 불량이에요. 충전이 안 돼서 손을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됩니다. 봐야 또 캠핑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할 건 없어요. 크기가 아주 작은 750kg급 딱 그 카라반입니다. 높이가 사실 높지도 않고 사실 전 불편해요. 근데 예쁘잖아. 예쁘면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문을 한번 열어볼게. 아, 좋네. 사실 우리 영상 처음에 찍을 때는 이 카라반 두 번인가 나갔어요. 비가 오니까 텐트만큼 이렇게 빗소리가 들이치진 않는데 텐트보단 좀 안전하니까. 사실 요즘 카라반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울은 카라반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큰 카라반도 싫어할 뿐더러 작은 카라반이면 앞에 쉘터나 뭐 이런 걸 쳐야 되거든요. 카라반 끌고 가서 자리 잡고 안전하게 위치 잡고 차 빼고 앞에 어닝 치고 뭐 옆에 사이드홀 달고 이런 시간이랑 텐트 치는 시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라반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3PD 맞지? 자기도 카라반 별로 안 좋아하잖아. 카라반 싫어하지. 그럼 그러니까 이게 딱 좋은 게 여름이거든요. 사실 여름에 에어컨 나오니까.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텐트보다 좀 따뜻하다. 뭐 그게 장점인 것 같긴 한데 카라반을 꿈꾸시는 캠퍼들이 많잖아요. 카라반이라든가 그러니까 모토홈이라 그러거든요. 카라반은 끌고 다니는 거고 모토홈은 캠핑카 그걸 사실 모토홈이라 합니다. 분류가. 근데 모토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해서 뭐 바로 뒤에 잔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카라반은 끌고 다니니까 사실 저는 카라반을 끌고 다녀 보니까 이게 운전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 카라반은 작지만 그래도 바람이 좀 부는 날이면 혹시나 이렇게 카라반이 흔들려서 견인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 물론 제 견인차가 포터이기 때문에 이 카라반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사고 날 확률은 뭐 거의 없지만 제가 그렇다고 뭐 100km, 200km씩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상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길 다닐 때 사실 신경 쓰이죠.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사람 없는 데 가려면 다들 좁은 길인데 사실 카라반이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위험도 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라반을 출고할 때 그 차고지 증명을 해야 돼요. 이 카라반 어디 될 것이다. 그런 부분 사실 불편하죠. 그 길가에 보면 카라반들 많이 서 있잖아요. 차고지 증명제가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길가에 서 있으면 다들 그러잖아요. 차 왜 저기 됐느냐고.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카라반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씩 또 끌고 다니면 끌고 다닐 맛은 나요.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도 해야 되고 카라반의 무게가 750kg을 넘어서면 트레일러 면허도 갖추고 계셔야 돼요. 단지 이제 카라반이 있는 것만 보통 보시니까 아 저게 편해 보이구나, 텐트를 안 쳐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카라반을 추천한다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카라반을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샀는데 그 이외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문제들 때문에 카라반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있으니까 잘 고쳐서 타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그렇게 이제 카라반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고쳐놓고 저는 이걸로 좀 많이 다니까 하거든요 이제. 근데 샴피디는 또 이제 그런 게 또 싫을 수도 있지. 이게 사실 일이 많아. 엄청 많아. 불편해. 그렇지. 불편하지. 마트도 못 가. 어, 그렇지. 준비를 다 해놓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불편한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 끌고 다니는 거잖아. 이게 끌고 나가서 딱 편한데, 그렇지? 가면 편하지. 그렇지. 이거를 제가 카라반 이거 중고로 처음 갖고 왔을 때 제가 이 등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이런 간접등 이런 거를 제가 작업을 좀 했었어요. 지금 이 회사가 카라반을 만드는 거는 잘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카페, 공식 카페에도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카라반의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까는 거다. 그래서 그 카페 장문에 그래도 제가 엄청나게 깠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카라반 형태가, 이런 카라반 형태가 잘 없습니다. 이런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는 카라반도 얘가 아마 유일할 거고. 그 유일하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이 어렵다거나 수가 발생할 가능성, 확률이 높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예쁜 카라반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감성, 이런 컬러의 가구들. 요즘 이 회사는 이런 나무를 쓰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포퓰러 나무인데 이 나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가를 줄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가공성이나 마감을 위한 건지는 가구를 만드니까 저는 알겠는데 근데 사실 이런 부분, 자재를 줄여가면서 이제 단가를 맞춘다거나 이런 부분에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싱크대, 하이그로시 같은 가구를 카라반 안에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불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나무를 써도 그냥 나뭇값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인정하지만 이런 나무를 조합하고 이런 컬러를 쓰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면 그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물론 연도가 얼마 안 됐겠지만 그래도 오래됐거든요.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는 그걸 쉽게 딱 바꾸더라고. 그래서 좀 실망은 해요. 이 나무가 사실 가공이 어렵습니다. 저도 나무 일을 하지만 가공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공을 잘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너무 거칠어요. 이거 제가 샌딩 한번 한 거거든요. 우리 애가 11호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 손을 봤는데도 아직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일이 많아요. 이걸 다 분해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얘 안에 먼지 구덩이가 되기 때문에 나무가루 때문에 그래서 안 했는데 이번에 이거 다 뜯을 겁니다. 이런 거 다 뜯고 다시 정비할 거예요. 그리고 물이 새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물이 새잖아요. 그럼 곰팡이가 좀 쓸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물도 잘 빠지는 것 같아. 맞지요?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 자 기본적으로 이 카라반은 창문이 엄청 많아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야 아야 이렇게 낮아요. 사실 여기가 침대잖아요. 침대 딱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밥을 먹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750kg급은 침대하고 테이블하고 이렇게 변한 테이블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공간 뽑아내는 게 잘 뽑아내서 침대 따로 있고 식탁 따로 있고 이런 카라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카라반 같은 경우는 침대 잘 때는 이렇게 자고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매트를 빼고, 이불 다 걷어서 위에 올리고, 이거 이렇게 들어서 테이블로 쓰면 돼요. 그리고 발을 요렇게 넣으면 돼. 근데, 저는 사실 그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침대로만 씁니다. 그리고 생활은 바깥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밑에가 이제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배터리를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인산철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600A 짜리인데 갖고 오자마자 그냥 최대한 빨리 출력 나갈 수 있도록 12V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인버터도 3kg짜리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충전기도 제가 카레반 만들 때 애용했던 레드아크사, 레드아크사의 매니저 30 그걸로 작업을 해놨고, 사실 이게 카라반에 불도 220V를 쓴다는 게 난 참 이해가 안 됐거든. 그래서 제가 12V로 다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저도 문제가 있지. 대충대충 너무 대충대충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정비를 해놨더니 사실 저런 것도 구멍 뚫기 싫어서 등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이렇게 막 떨어진 거. 그래서 지금 이 침상 같은 경우는, 침대 같은 경우는 제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그냥 침대로 쓸지 그거는 뭐 삼PD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겁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냥 침대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 차는 이 카라반 이 녀석은 2018년식일 겁니다. 아마 2018년식.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좀 됐어요. 정말 보니까 참 답답하다. 자, 여기가 사실 주방이에요. 주방.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 이 저기 뭐야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캠핑카를 몇 대 만들었었습니다.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220V로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샀는데 제가 이걸 새 걸 산 게 아니라 그 아주 좋은 그 분한테 파란색을 어렵게 구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전자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자레인지가 있을 수 있지. 제가 만들 때도 12V는 전자레인지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덕션이거든. 아, 이게 카라반에 인덕션. 그렇죠. 이 카라반에 가스가 들어가면 제가 작업할 때도 가스렌지를 넣어드렸는데 그 가스 필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가스 필증이 그 건축도 그렇지만 가스가 위험하잖아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필증 엄격해요. 그래서 아, 그것도 오케이 좋다. 근데 냉장고를 봤는데 냉장고도 220V예요. 근데 애들이 이게 나가서 쓰라는 얘기인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당연히 220이고. 그래서 주방에 딱 봤을 때 제가 처음 차를 갖고 왔는데 220인 거예요. 그래서 아, 얘들이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 했었어요. 내가 이거 3PD하고 협의했는데 적당히 까자고. 내 거잖아. 갈 수 있지. 주방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아, 창문을 보면서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서면 아무것도 안 보여. 무릎 꿇고 해. 와, 색이 답답한데. 와,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작은 의자를 놓든지. 아, 그렇네. 그리고 이제 수전 안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모터 설비라든가 뭐 수도 설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선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그리고 좀 다른 부분에 쓸 수 있게 좀 여유롭게 작업을 해 놓은 거니까 이거 한번, 이것도 이번에 손을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수도, 그 다음에 그 천장에 그 물 조금씩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정리하고 가구 좀 정리하고 이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차주분께서 TV를 달아주셨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계시죠? 저 구독자신데 이 TV는 제가 달았어요. 제한테 그 제가 그 루프탑 쓸 때 이 TV를 11호하고 게임한다고 하나 샀었는데 여기 달아놨습니다. 얘가 유일하게 지금 여기 가전장비 중에 얘가 유일하게 12V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12V 우리 캠핑카에 들어가는 파워뱅크 뭐 이런 걸로 움직입니다. 얘만 그래요. 나머지는 싹 다 220V입니다. 얘도 220, 얘도 220, 얘도 220, 얘도 220.
그래서 뭐 인버터라던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요거 리모델링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래 어려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제 카라반은 요래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낮잖아요. 제가 큰 키긴 한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라반 종류가 미니 팝업이에요. 블루밴 미니 팝업. 로고를 이렇게 했냐? 여기는 모기장이 없어. PPL 창이야. 뭐라? 멍이 났네. 이것도 보수해야죠. 사실 TPU 창 같은 경우는 수명이 있잖아. 수명이 있어서. 우와, 내가 키가 이만큼 큰데도 이렇게 나치발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개방감이 좀 있죠. 하늘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여기가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간단한 옷장이에요. 옷장 딱 옷장 정도로 쓰고 있다. 그래서 전차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 한 개도 안 뗐습니다. 안 떼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바꿀 겁니다. 다예요 이 카라. 이봐봐 이런 것들이 왜 실내인데 녹이 쓰네 하고. 물이 들어오긴 해.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디서 들어온지 알 수 없어. 이봐봐. 이거는 왜 숫자가 적혀있었는데 이건 왜 벗겨진 거야? 없으니까 좀 암호 같잖아. 그죠? 아무도 못 누른다 이러면. 4년, 5년 차. 4년 차 지났는데 이런 게 이렇게 벗겨져. 벗겨져 이렇게. 벗겨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깨져. 이게 햇빛에 살을 대서 그런가?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렇죠. 이봐봐. 와 이건 참 나무 일하는데 참. 이거 상판 하나 유지보수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게 좀 빈티지하지 않나. 사실 이런 거는 제 작업실에 가면 이건 나무천지입니다. 이런 거 나이프 왜 안 갈았느냐 얼마나 놔두면 사올까 싶어서 그냥 봤는데 한 2년? 그제? 한 2년? 그냥 땡볕에 놔둬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카라반은 이렇게 외부에 테이블 달린 분들은 그 좀 귀찮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니스 뭐 이러잖아요. 우리 용어는 아닌데 니스 이런 거 좀 발라주세요. 저번에 그 카라반 팀들 아울에 놀러 오셔서 다들 그거 꺼내서 그거 테이블 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카라반에는 외부에 이렇게 바로 열 수 있는 이런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얘들 안 썩었나? 이 안에 뭐 여기 어닝 폴대 같은 것도 있고 사이드 월 같은 경우 들었고 이를 열심히 닦으라고 칫솔도 들었고. 그쪽에 오면 사실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레트로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것도 좋고. 이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타이어. 펑크 났을 때 타이어를 갈아라. 그런 거 없어요. 다 보험사 불러서 빵꾸 떼합니다. 근데 예쁘잖아. 100km. 안전 추월. 안전하게 추월해라. 이런 말인데 이게 이제 후방. 후방. 아이고 더럽네. 이게 어딨냐면 아까 그 침대 보셨잖아. 침대. 침대 그 밑에, 침대 그 밑쪽으로 다 수납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나 이거? 이게 사실 옵션이거든. 이 카라반 살 때 돈 줘야 돼. 옵션으로 붙이는 거야. 이 이 체크 무늬 이거를. 근데 이게 자 여기도 더럽네. 여기 측면. 얘는 제조사에서 돈을 받아서 해준 거잖아. 그럼 얘는 얘들 둘이 같은 데 있었을 거 아니야. 얘는 깨끗한데 얘는 왜 이래? 재질이 다르겠지. 이게 있어야 돼. 사실 이게 있어야 예쁜데. 그치? 없으면 이상할 거 아니야. 얘는 깨끗한 건데 이거는. 아니 그렇나? 그걸 보니까 차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건 다 깨끗하잖아. 자, 거미도산에 여기. 아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아울 카라반. 이 뭔 개소리야? 자 그리고 외부 스토리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거는 스토리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무시동 히터 기름통 그다음에.
뭐 이런 잡다한 것들, 이거 바퀴 세우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방수가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다 들어가. 이 물이 이렇게 막 들어가. 이게 왜 만들어놨는 거야? 차라리 이런 거는 여기 그냥 막고 얘를 그냥 들면 물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도 오기 많이 쓸었잖아요. 이게 사실 덮개를 씌워야 돼. 사실 오래 주차를 할 때는 이런 거 씌워놔야 돼. 이런 거 씌워놔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녹이 많아지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번에 다 준비할 겁니다. 준비해서 다시 깨끗하게 칠해 놓을 거고. 브레이크 이거 에코 실외기 이렇습니다. 카라반, 블루밴 카라반. 그렇다고 제가 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싫어하는 거 아니고 예뻐요. 아직도 사실 손님들이 저한테 많이 오세요. 우리 카페 회원들도 그렇고 타지에서 카라반 끌고 많이 오시는데 카라반 어떠냐고 물어보거든.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런 거 물때 같은 것도 취하지나? 이런 거 광택 내면 없어지려나? 다음 시간에 뵙죠.